네네. 같이 봐야죠. 봅시다. 선생님 동시에 좀 봐주십시오. 쌍둥이입니다. 네. 쌍둥이. 네네. 쌍둥이는 손금 똑같잖아. 아니요. 틀립니다. 오, 틀리다. 그렇죠. 완전 달라. 이렇게 해서 또 선이 있고. 네 맞아요. 여기는 선이 없죠. 네. 영민 씨는 흡인화 질환을 좀 조심해야 돼요. 기관지. 성대 질환. 성대 질환. 네? 네. 코쪽에 좀 안 좋으셔. 또 고집이 세죠. 맞아요. 진짜 정말 세요. 근데 원래 동생분보다. 이성에 너무 밝혀. 와, 이거 진짜 대박. 어떻게 알았어? 대박. 사실은 여자친구들이 또 좋아해. 그죠? 잘생겼어요. 좋아해요. 영민 씨가 올해 여자 팬들이 제일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진짜요? 남자가 되나 보다. 그래서 동생이 표정 관리 안 된다, 지금. 섭섭해. 맞아요. 맨날 섭섭해하는데. 맞아요. 섭섭해요, 강민구는. 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데 이제 좀 복잡한 건 좀 싫어해. 네. 네. 좀 단순한 걸 좋아해. 단순한 것만 좋아해. 네. 복잡한 안무도 잘 못해요. 국민 씨도 미래는 굉장히 밝다. 한 번 아니면 아니야. 아니에요. 오히려 영민 씨보다 더 결단력 있고 파워가 더 세. 맞아. 맞는 거. 근데 나 사실은 형이 동생한테 맞춰줘야 돼. 그래. 맞춰줘. 좋은 거는 그래도 상당히 오래 살 수가 있다. 장수. 명이 길다. 야, 죽을 것 같으면서 끝까지. 두 사람 중에 이제 우리 영민 씨가 그래도 학업이라든가 이런 건 더 하려고 했었던 거 같아요. 맞아. 진짜. 맞아요. 이거 왜 이렇게 신기해? 누가 정보가 정보를 했나? 좀 이따 이렇게 나와요. 족상 한번 볼까요, 선생님? 족상을 한번 볼까요? 좀 약간 이렇게 좀 붉죠? 쌍발인데요. 예. 비슷한 듯 똑같이 생겼다. 좀 틀려요. 영민이가 발이 더 큰데? 여기는 이제 제가 좀 더 새끼 발가락이 좀 크죠? 그래서 이거는 또 배우자를 뜻해요.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. 큰 배우자. 이건 돈복이 많은 거예요. 그러면 영민이보다 광민이가 잘 살 가능성이 크겠네요. 잘 살죠. 그러면 이제 영민이가 이제 광민이한테 빌어먹어야 되네요. 어떻게 하셨죠? 맞죠. 저작권이 좀 있어요. 우리 영민 씨도 친구나 아는 사람의 덕을 받을 수 있다. 우리 멤버들 덕 좀 보나? 성격이 바로. 바르고 진짜 착해요. 정도로 가는 사람. 오는 김만. 그렇지. 동생분이 더 밝으니까 잘해야 돼요. 알겠습니다.